리셋 홀드는 이와 같은 세이프티 가드에 사용되는 안전 기능입니다. 특정한 절차를 따라서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리셋을 할 수 있습니다. 리셋 홀드는 리스타트 인터랍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리셋 홀드는 뮤팅, 오버라이드, 블랭킹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NIT 커튼 접속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리셋 홀드 기능을 위해서는 두 개의 비접점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두 스위치 모두 PNP 방식으로 결선합니다. 파라미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터락의 리스타트 인터락 활성화를 체크합니다. 리셋 홀드의 활성화를 체크합니다. 최대 유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든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자가 위험 영역에 진입합니다. 이때 OSSD는 오프 상태를 유지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리셋 홀드 스위치를 누르고 해제합니다. 작업자가 위험 영역에서 빠져나옵니다. 리셋 스위치를 누르고 해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OSSD는 온됩니다. 리셋 홀드 스위치를 동작하지 않았다면 리셋 스위치를 동작해도 OSSD는 오프 상태를 유지합니다. 리셋 홀드 스위치를 동작한 후 작업자가 나오는 것이 감지되지 않았다면 리셋 스위치를 동작해도 OSSD는 오프 상태를 유지합니다. 타임아웃 시간 내에 리셋 스위치를 동작하지 않으면 OSSD는 오프 상태를 유지합니다.